시리즈에 대한 적응을 제3경기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장 171cm, 체중 60kg, 17점 11승 1무 5패 4KO 11호 도전 재팬 야스카와 유키. 일본인의 강함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아스카와 유키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3cm, 체중 60kg, 10전 7승 2패 1무 DJ님 소속 대한민국 AFC에서의 첫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김태권입니다. 자, 이 경기 킥복싱 3분 3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네, 되겠습니다. 킥복싱 경기이기 때문에 심판이 함께합니다. 3라운드 경기 그리고 연장 1라운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경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경기 이정수 심판이 관장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선수 모두 초반부터 좀 불꽃을 불태우는 네, 굉장히 화끈한 파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니시가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경기가 치러지기까지는 모두 피니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스카와 유키와 김태권의 맞대결. 역시 시작부터 압박합니다. 유키 선수 로킥 시도 초반이 제일 무서워요. 저 선수 어퍼 위의 훅 킥을 섞어주는 아스카와 유키 페이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로키 야, 도는 방향으로 레그킥 차주면서 예, 흐름을 끊어주고 있죠. 유키 선수 네, 레그킥과 또 컵킥을 섞어가면서 두 선수가 한번 주고받았었고 레프트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바로 카운터 늘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펀치, 강펀치를 섞고 있는 김태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김태건 선수 승기 한번 잡으면 휘몰아치거든요. 다시 한번 머리 쪽으로 리킥 시도 있었고요. 레프트 지금 양 선수의 장점이 완전히 제대로 구부러지고 있죠. 서로 네 지금 올라오는데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고 보입니다. 아스카의 가드를 올리고 차고 압박해나가고 김태현 선수는 거기서 스텝 활용이 많은 싸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력이 점점 김태현 선수가 떨어질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니킥 체력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는 앞서 최도로 해설위원이도 언급해 주셨던 문제이기도 하죠. 어퍼 라이트 훅 확실히 MMA만 보다가 또 입술을 보니까 글러브 저 가드가 꽤 견고하긴 하네요. 확실히 오픈 글러버랑 확실히 다른 느낌입니다. 달라붙으면서 니킥 오늘 니킥 많이 섞고 있는 김태건 과 어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스카와 유키 그리고 김태건 피해보고 있는 김태건인데 일단은 다시 중앙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 다시 한번 레프트 꽂혔어요. 라이트 어퍼 얼굴 쪽 피해내면서 정타운 김태건 몰아붙여보고 있습니다. 니킥 그리고 김재원 해설위원께서도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보다 뒤로 백스텝 하는 사람이 더 지치거든요. 지금 김태원 선수 데미지를 조심하고 있으면 체력 안 되고요.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보면 김태원 선수 포인트를 뺏기는 요소가요. 그 뒤로 나오다가 발이 붙었을 때 지금 계속 압박에 스텝을 내주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네. 컴비네이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얼굴 쪽으로 원투 훅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아스카와 유키입니다. 데미지 축적이 되고 있는 게 좀 걱정됩니다. 김태원 선수의 앞면이 붉어졌고요. 지금 다시 한번 케이지 쪽으로 몰린 김태원. 근데 뭐 김태원 선수도 네. 니킥이 좋았고 예, 물론 격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유키 선수 아퍼 체력을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컨디션 좋게 들어갔었던 아스카와요. 지금 아스카와 유키 선수 같은 사람의 전략은 견고한 가드를 편리하게 압박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저런 선수한테는 한 방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시도하다가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지금 못 일어나나 싶었지만 일단은 끈기와 함께 일어난 김태권이거든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저 유키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초반에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운영을 하면서 김태관 선수의 운영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죠. 더이상의 경기는 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원키가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갑니다. 초반 피니시를 예상하긴 했지만 제가 원하던 피니시는 아니었네요. 이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스카와 유키의 경기력 정말 멋졌고 콤비네이션도 환상적으로 섞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스포츠니까 중립적으로 봐야겠죠. 네. 네, 유키 선수의 운영이 너무 탄탄했네요. 네. 자, 잠시 후에 3경기 최종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기 1라운드 2분 59초 컨스티엔 케이로 블루카 아스카와 유키의 승리입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김태권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KO 승리를 거둬서 매우 기쁘다.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위로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냥 상대방 선수가 영화를 좀 많이 봐서 순서 들은 걸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승리를 해서 정말 기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통역이 맞았군요. 바로 채점을 또 할 수 있었네요. 국내에서도 많은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한일전 하면 굉장히 또 지면 안 된다. 그럼 붉은 투지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한일전일 때 일본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今回の2回戦ということで どういう気持ちでこの試合を挑んだのか一言お願いいたします。 初めての日本の外なんで ワクワクと緊張で楽しかったです。 이번에 처음에 일본 해외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대감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별다른 또 긴장감은 없으셨다라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타지 있는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 사랑의 인사 좀 전해 드릴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가족の皆さんに一言 메시지 短くお願いいたします。 皆さん 応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無事 勝てました。 일본 胸 張って 帰れます。 승리와 함께 돌아간다라고 네. 합니다. 이번에 정말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정말 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이번에 단단하게 일본에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경기도 굉장히 멋진 입식 경기였습니다. 승리를 한 야스카와 유키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경기는 야스카와 유키의 1라운드 KO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일본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김태건 선수가 빠졌을 때는 차근차근 야금야금 몰아갔고 그 다음에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그 무릎도 견뎌내면서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그냥